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투가 서로 아니 질투라기보단 덕이 서로 질투해서 싸우다가 모든 덕이 다 죽어가는 뭐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갈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넘어서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러 그 덕이 이제 그 안에서 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싸움터,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덕들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그것들로 인해 바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덕들 때문에 바닥으로 갈 거니까 그 덕들을 사랑해라. 자, 기묘한 말이에요. 바닥으로 간다, 몰락한다. 근데 여기서 아마도 이제 바닥을 치게 되면 그 와중에 하나의 덕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고 그 덕을 이 어떤 힘으로 삼아서 결국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인간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까지 이해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선은 이제 더 쉽게 다리를 건너 가는 건 이미 저기 망했죠? 안 되죠? 여러 덕들이 지금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조금 어렵더라도, 더 쉽게가 아닌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의 덕을 갖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건너 갈수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작업이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의 요점은 그거죠. 어떤 격정이 있다면 그 격정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영어로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그 훈련시키거나 예술가들이 그 기량을 낮거나 하는 뭐 그런 부류의 과정에 더 가까워요. 그걸 통해서 환희로까지 나아가는 비록 출발점이 이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선택해서 나에게 온건 아니지만 내가 뭐 타고나면서부터 혹은 훨씬 어릴 때 또는 젊은 좀더 젊던 그 시절에 갖게 됐던 어떤 나의 그 격정, 열정, 이런 것들을 또 정념, 이런 것들을 잘 키워가자. 뭐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덕을 갖게 되거나 갖기를 원하는 거, 그게 오히려 해롭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이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자라투스트라가 끝나는데요. 요번 절이 여기서 이 구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전쟁과 싸움은 악한 걸까? 그러나 이 악은 필수다. 자, 일단 악하다고 저기 얘기하는 거죠. 전쟁과 싸움은 악하다. 그리고 이 악은 주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 표현하는 거죠. 선악할 때 그, 악. 근데 이 악이 필수라면 과연 그게 도덕적으로 악한 걸까? 악하다고 진짜로 악한 걸까?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필수라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도덕적으로 악한, 나쁜, 그런 거라고 볼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물음 그리고 접근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베지테리언이 아닌데요. 채식주의. 이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니체는 그런 그 베지테리언을 상당히 비판하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 맥락하고 비슷하다. 필수. 그러니까 가령 우리한테 그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겠죠. 영양 성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하다는 평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나쁘다, 악하다라는 평가와 판단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악하니까 이제 그걸 피해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베지테리언 같은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몸의 필수라면 그 육식을 하는 게 육식도 이제 되게 다양한 구별법이 있잖아요. 뭐 그걸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 그 맥락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할 때 그걸 이 도덕적인 판단이 먼저인가 아니면 생리학이 먼저인가 그걸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또 요 대립이 다시 떠오르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에 몸을 경멸하는 자들하고 관련해서 그 살폈던 텍스트 제목이기도 했죠. 이 악이라는 게 도덕의 문제냐, 생리학의 문제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나쁘다. 또, 다른 말로 생물학적으로 나쁘다. 라는 것과, 이제 도덕적으로 나쁘다. 라는 게, 함께 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도덕은, 왜냐하면, 지역마다, 민족마다, 특정 시기마다, 기후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전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도덕하고 그 특정 도덕이 이 기초하고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의 이 생리학적인 조건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전통 도덕은 지역의 특색 그리고 사람들의 그 체질 뭐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음식을 금기시한다 되게 많죠. 가령 여기 이슬람교 이런 곳에서는 돼지고기를 이제 금지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복잡한 사정들이 있죠. 힌두교에서는 뭐 소를 식량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등등. 이게 이제 처음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도덕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삶의 조건 뭐 신체적이건 아니면 환경적이건 간에 이게 달라진 곳에 마찬가지 도덕률이 이렇게 강요될 때 이런 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인 그 맥락과 무관하게 이제 도덕적인 선악이 이제 강요되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 여기 다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과 싸움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식이요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베지터리언이건, 무슨, 돼지고기 금기, 무슨, 소, 금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다른 악이라고 얘기되는 대표적인 전쟁과 싸움.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 맥락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도덕이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그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니, 생리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거의 물리학에 가까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물리학이라는 말은 생리학이 조금 이제 생물의 그 영역에 적응되는 또는 뭐 그것을 다루는 그런 학문 또는 접근이라고 한다면 물리학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자연 세계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다루는 이걸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이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과 싸움은 악한 걸까? 물리학적인 악이 또 나쁜 게 있고 도덕적인 악도 나쁜 게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식이요법 관련된 그 이야기 드린 것과 비슷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령 폭력은 나쁜 거다.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과 싸움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전쟁과 싸움 그리고 폭력은 이 자연 세계에서 필수적입니다. 네, 필수예요. 가령 뭔가를 부수는 거 이건 이제 악하다고 흔히 얘기하나 물리학적인 수준에서 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식물이 뿌리를 내려 그래서 바위를 부수는 그 상황으로 가죠. 그럼 그게 악이냐 도덕적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 오면 이제 조금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자연 환경 내에서 뭐 서로 그 평화롭게 공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상적이고 뭐 식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문제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이 충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뭐 그 얘기로 뭐 전쟁과 싸움을 정당화하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필수적인 어떤 그런 그 폭력과 갈등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그 일반적으로는 별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먹을 게 이제 사람이 생존 수준에서 먹을 식량이 50명 어치가 있는데 100명이 지금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단순히 그 모든 게 잘 그 순조롭게 돌아가던 시기의 도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추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되게 그럴듯한 말로 하는 논쟁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데요.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구명선 그 윤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구명선에 배가 난파해가지고 구명선에 20명이 탈 수 있는데 이 바다에 지금 50명이 빠져 있다. 그럼 누가 거기 먼저 올라가야 되나? 이런 식의 이제 논의거리죠. 이 논의거리는 그 평화 시기의 도덕을 우리가 따져보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통용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니체가 건들고 있다. 필수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과연 도덕적인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통상적인 윤리학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문제죠. 근데 이제 니체는 이런 주제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게 니체가 굉장히 다른 철학자들하고 다른 차이 나는 그런 지점이다. 뭐 그런 얘기 정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전쟁과 싸우면 악한 걸까? 악하다. 그러나 이 악은 필수다. 그러면 어떡할래? So what?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환희와 격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게 출간되고 난 이제 뒤입니다. 83년 정도 이제 생각한다면 대략 출판 자체는 89년에 됐는데 88년에 1888년에 원고가 완성된 작품으로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바로 이 격정에 대해서 다루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연관된 텍스트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여기 이제 갖다 드립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루는 그 주제가 반자연으로서의 도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인간은 자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몸 얘기할 때 강조했듯이 정신, 영혼, 이성 이런 것들은 몸과 함께 갑니다. 몸이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런 점에서 저 천상의 세계 또 아까 낙원이라고 그랬죠? 이런 세계 이런 건 일단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이 지상 세계 여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삶의 범위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걸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도 그러해야 한다. 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서양의 전통 도덕을 반자연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허구라는 거죠. 이 지상의 원리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격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그 생각의 범위는 지금 자라투스트라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격정이 그저 애군이었던 때가 우둔한 짓의 무게로 격정의 희생양을 아래로 끌어당기던 때가 있다. 애군이란 건 행운의 반대죠. 이게 뭐 재수없어. 이게 이제 애군이죠. 그 격정을 그런 애군으로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우둔한 짓의 무게로 격정의 희생양을, 이건 격정의 희생양은 아마도 이제 격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날뛰는, 자기 그런 격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표현일 겁니다. 그걸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결국, 희생양이란 표현도 썼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죽여버린다, 파괴해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둔한 짓의 무게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 격정을 대하는 태도가 우둔하다. 하지만 무게란 말이 나왔으니까 힘이
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격정에 휩싸인 사람을 다수가 힘을 제거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훨씬 나중에 격정이 정신과 혼인하고 정신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격정이라는 게 조금 우리 우리 안에 내면에 갇히는 가두는 그런 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대략은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런 격정에 휩싸인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다가 시간이 아주 아주 지나고 나서 정신적인 수준으로 온몸으로 발휘된 그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좀 희석화되었다. 그렇게 희석화되고 이렇게 좀 제어 가능한 그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격정 속에 있는 우둔함 때문에 격정 자체와 전쟁을 벌였고 격정의 멸절을 작당했다. 글쎄요, 이제, 격정 속에 있는 우둔함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는, 이제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맹목성, 또는 그 비이성적인 그런 측면, 비실용적인 뭐 이런 측면, 비, 또는 반사회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정신화된 경우에는 그 통제된 거였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격정 자체와 전쟁을 벌였고 멸절을 작당했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옛 도덕 괴물은 도덕을 괴물로 지금 묘사하는 거죠. 격정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만장일치였다. 여기 요 구절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Il faut tuer le passion. 바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라이덴샤프트 이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격정을 뒤에 살해한 킬이에요. 킬. 죽여야 한다. 는 점에서 이제 만장일치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 우둔한 짓의 무게는 그 격정이 갖고 있는 그 내적 속성도 우둔했지만 사람들의 그 행동 역시 이제 우둔했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뒤에 우둔함과 요 앞에 우둔 조금 다른데 여기 뒤에 우둔함 맹목성하고 관계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격정이 정신과 혼인화되고 정신화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둔한 그 방식으로 이 격정을 바라보지 않게 될 테니까요. 조금 요 우둔함과 요 우둔함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공식은 신약성서의 저 산상수훈에 있다. 격정을 죽여야 한다. 이거의 유명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일들이 결코 높은 곳에서 고찰되고 있지 않다. 자, 높은 곳이란 이게 이제 왜 이런 여담이 나오냐면요. 산상수훈이니까 이 산에서 높은 곳에서 예수가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높은 곳이지만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는 그닥 높은 곳에서 이제 높은 차원에서 이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이제 고찰되고 있지 않다. 이걸 이제 뭐랄까요? 서로 어긋나는 지점. 요걸 이제 얘기하려고 여담이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별로 수준이 이렇게 그닥 높지 않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자면요. 예컨대 성에 대해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 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눈을 빼내버려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옛 도덕 괴물이 가르침을 지침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눈을 빼므로써 더 이상 그 나쁜 어떤 그 범죄의 유혹 이런 데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최상책이다라는 접근법입니다. 다행히 어떤 그리스도교인도 이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다행이라는 말 붙인 거는 이 도덕률이 워낙 비현실적이다. 이 규정이. 그런 얘기를 이제 역시 돌려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매함이나 우매함으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들을 예방하려고 격정과 갈망을 파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겐 그저 우매함의 긴급한 형태로 보인다. 긴급한이란 표현이 약간 우리말로 좀 어색하긴 해요. 절박한, 시급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이 우매함이 앞에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우매함과 우매함으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 이거는 뭐 아마도 그 맹목성 그 격정에 들어있는 그 맹목성하고 이제 더 관련되겠죠. 그거를 예방하려고 격정과 갈망을 파괴하는 짓은 그저 우매함인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러니까 이때 우매함과 이 우매함이 또 서로 약간 어긋나죠. 이거 격정 내부에 있는 우매함이고, 이건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매함이죠. 그 우매함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의 우매함은 그 넘어서야 되는 우매함인데요. 그게 여전히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 긴급한이 자꾸 걸리긴 해요.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단어인데 조금 더 고민하죠. 지금. 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매하게 이 파괴라는 방식으로 우매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이 우매함이나 우매함으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들이란 거는 그 격정을 제대로 아까 이제 자라투스트라에 나온 방식으로 제대로 이걸 그 다스리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과 자체도 이렇게 이 표출된 결과도 파괴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더 보자면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 치아를 뽑는 치과 의사를 우리는 더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죠? 이 치통을 치료하는 게 맞죠. 이거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통증, 상태의 치아와 그걸 치료해서, 다시 건강해진 그 치아 간의 관계가 격정과 덕 그리고 환희 이것 사이의 관계랑 이제 같은 거죠. 이제 말줄임표가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한 단계 건너 갑니다. 다른 주제로 약간 이 반자연으로서의 도덕이 지금 그 지칭하는 게 여기 이제 신약 성서 나오면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게 이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여전히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가 성장해온 집안에서 격정의 정신화라는 개념은 결코 착상될 수 없었다라는 점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자, 여기 아까 아주 훨씬 나중에 격정이 정신과 혼인하고 정신화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전통, 맥락, 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개입,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했다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앞에 식으로 얘기하면 격정을 덕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격정의 정신화. 어느 정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근데 그게 그리스도교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알려져 있듯이 초대교회는 실로 정신의 가난을 위해 지적인 자들과 투쟁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현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그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있었죠, 아마. 이 가르침이 바로 정신의 가난, 즉 우리가 지적이 돼선 안 되고 아이처럼 뭐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그 무식하고 멍청한 채로 맥락이 그렇죠. 여기선 그렇게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적이 된다, 즉 따지고 뭐 물어보고 자꾸 이거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투쟁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 격정에 맞선 지적 전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는 뭐 지성적인 전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모든 의미의 잘라내기로서 격정에 맞서 싸운다. 이제 앞에서도 눈이 죄를 지면 그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교회의 처치법, 교회의 치료는 거세다. 네, 잘라내서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갈망을 정신화하고 미화하고 신격화할까라고 묻지 않는다. 바로 니체가 원하는 게 이제 이런 거겠죠. 앞에 환희와 격정과 환희 거기서 이제 다뤘던 거죠. 정신화하고 미화하고 신격화 또는 신성화할까. 그렇게 되면 그 갈망이 처음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다 걸러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진술을 하는 니체한테는 엄청 야만, 오히려 그 자체가 야만적이고 거칠고 또 세련되지 못한 그런 그 특성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교회는 내내 규율의 주안점을 근절에 두었다. 뭘 근절하냐면 관능, 금지, 지배욕, 소유욕, 복수심 이런 것들의 근절.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니체는 관능, 금지, 지배욕, 소유욕, 복수심 이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아까 이제 새라고 했잖아요. 새 여기에 목표를 부여하고 희망을 부여해서 이것을 덕으로 키워내는 그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그 과정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교회의 입장입니다. 격정을 뿌리부터 손댄다는 것은 삶을 뿌리부터 손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뿌리부터 손댄다라는 표현이 근절한다라는 말하고 이제 비슷해요. 뿌리를 손댄다는 건 뽑아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격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삶의 바탕, 터전, 근간에는 이 격정들이 있고 그 격정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키워내느냐가 삶을 어떻게 덕으로 성장시키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처치는 삶의 적대적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거는 그 당대 그 그리스도교라는 게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이걸 이제 폭로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뭐랄까, 대안, 이걸 제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무상의 화원 중에 이 반자연으로서의 도덕,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교에서 설파하는 그 도덕,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삶을 죽이고, 또 자연을 거부하는 그런 도덕이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